안녕하십니까. HEB 한반도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이라는 기사들이 오늘 각 언론마다 뜨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대전일보, 유시스, 주간조선, 유수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는 8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계속 부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10월 퇴진설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소식에 밝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 패배를 우려해 10월에 퇴진하고 대신 K의원을 밀기로 40여 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은 지난 28일 저녁 CBS 박재홍의 한팡 승부에 출연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는 분인데 만약에 맞으면 다음에 한번 불러달라며 이재명 대표가 10월 달에 퇴진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8월에 아마 사법 당국으로부터 불려나가서 이제 법정에 아마 서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을 갖다가 보호하고 민주당의 다음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내비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시스는 또 이 대표가 퇴진하면서 지금 40여 명의 의원들이 하나로 뜻을 모았다 하더라. 또 이런 움직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 소장은 K의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K의원이라는 게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K의원 중에 한 사람은 김민석 의원이 있고요. 또 2021년 대선 후보 본경선에서는 또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중에서 K의원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김두관 의원이나 아니면은 김민석 의원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당대표로 나갈 40명의 지지를 받는 의원이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을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편 또 문화일보에서 밝힌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찌라시 수준의 그 소설이라고 이런 내용을 지금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10월에 퇴진하겠다는 것을 지금 기사화하고 언론에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8월에 사법당국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모르지만은 뭐 그것을 염두에 두고 10월에 퇴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의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HEB 한반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